I was tempted.이게 뭔지 아세요? 드디어 맥북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어제 배송됐는데 아침에 좀 이제 나갈 준비도 하고 해서 찍고 싶어서 한번 같이 언박싱 해보려고 참고 있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경쾌한 소리. 맥북 에어. 새학기 프로모션으로 사서 이렇게 에어팟 3세대랑 이 노트북을 샀어요.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이쁘잖아? 아 근데 이거 꽤나 무겁구나. 여러분 저 실버로 샀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일단 안에는 충전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13인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실 작긴 해요. 뭔가 들고 다니기에는 진짜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무겁다. 약간 되게 밝은 느낌이 살짝 들면서도 이렇게 하면 여러 면에서 되게 다른 오묘한 색깔이 들어요. 옆면, 이렇게, 앞면, 뒷면. 대한민국. 제가 예전에 저희 언니 컴퓨터 엄청 오래된 거를 썼었거든요. 그때는 여기 이 뭔가 이 마우스 이 패드라고 하나요? 이 마우스 패드 이 누르는 이게 묵직하고 되게 뻑뻑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확실히 발전이 참. 한번 이제 사운드 체크를 한번 가볼게요. 무슨 노래 가져올까요? 이쁘네. 에어팟 3세대도 받았어요. 이것도 사실 몇 번 썼는데 그냥 박스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언박싱 할 때 같이 하려고. 제가 이 에어팟 3세대 껴봤는데 전 노이즈 캔슬링을 좀 좋아해요. 뭔가 음악 안에 갇혀있는 느낌? 그걸 되게 좋아하고 이 에어팟 3는 제가 딱 꼈을 때 그냥 안 낀 느낌이었어요. 밖에 소리가 진짜 다 들리더라고요. 조금 그게 저한테는 좀 안 맞는 부분이지 않나. 하지만 연결도 되게 빨리빨리 되고 뭐 끊기거나 이런 것도 없고 제 에어팟 지금 1세대는 끼고 고개를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바꿀 때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치과 예약이 있어서 건대 입구 쪽을 가야 됩니다. 진짜 제가 오랜만에 밖에 나가는 거거든요. 오랜만에 뭔가 서울에 나간다니까 뭔가 되게 좀 놀고 싶고 이래가지고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 뭐 그렇게 좀 놀려고요. 혼자서 밖에서는 제가 카메라에 말을 잘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말하는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 저 갑자기 백신 맞으러 가요. 맞았어요. 백신. 생각보다 별게 없어서 굉장히 뭔가 괜찮다고 한다. 아직까지. 이제 드디어 치과로 갑니다. 슝슝.
이거 넣어야겠구만.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되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닌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아마추어들로 모든 출연 인원을 꾸몄다고 하네요. 아, 여러분들 나 내가 이렇게 반대로 몸이 있었어. 아프지. 코로나 걸렸나? 이제 오빠 물론 5cm가 입출당이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봄이 온다. 빅춘도 나오고 빅춘도 나와 동작 무대가 완전 코로나 걸리면 맛을 못 느끼는 지금 밑에가 전부 다 맛은 너무 좋던데. 사실 이렇게 큰 무대를 전부 다 정상입니다. 야! 그냥 당황하면 진짜 너무 패닉이 올 때가 있잖아. 그럼 진짜 한국말로 얘기하겠다.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you need to constantly speak in English. 너 그래서 오픈했어? 그거? 너 컴퓨터 언박싱? 컴퓨터? 아 그래서 지금 그 컴퓨터로 하고 있는 거야? 사라라라 난리났다. 보인다. 아니야, 엄청 작아. 여기선 어때? 여기선 좀 그래? 여기 좋은데? 라이딩도 좋고. 상상했어, 그 사람들이 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전 일단 미팅을 끝냈고 사회의 쓴맛을 보고 왔어요. 게다가 캐나다의 사회를 맛봤거든요.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일이든 진짜 쉬운 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백신을 맞은 지 이제 한 12시간 정도 됐네요. 부작용이라곤 뭐 식욕이 조금 생긴다는 거. 그리고는 뭐 아까 미팅하기 전이랑 미팅하고 있을 때 심장이 엄청 빨리 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긴장한 것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 같고 코로나도 좀 나아지고 이제 백신 패스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렸는데 사실 근데 네 저희 집에 할머니도 계셔서 그래서 맞기로 결정해서 오늘 갑자기 갑작스럽게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며칠 전에도 새해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미크론 코로나 조심하시고 올해는 저랑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